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는 시간은 자연 네일에 네일을 준비해봤고요. 저희 댓글에서 이제 짧은 손톱은 어떻게 하나요? 또는 자연 네일에도 궁금해요 라고 하셔서 사실 저희가 티베 하나, 자연 네일 하나 거의 이제 갔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천만 년 만에 제 손을 온네일로 준비를 해서 제 손에 자연 네일에 하는 네일 짧은 손톱용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운 수채화 네일로 이제 간단하게 수채화 느낌을 온네일에 낼 수 있는 그런 아트 준비했고요. 그럼 오늘의 아트 함께 할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프레퍼레이션 해주시고 저희 젤 클렌저로 한번 1수분 정도는 할게요. 꼼꼼하게 1수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준비할게요. 꼼꼼하게 베이스를 발라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C01 리얼 화이트 바탕 컬러로 준비했고요. 일단 볼을 떠주세요. 볼을 떠주신 후에 이렇게 저는 라인부터 살짝 올려서 잡아놓고 끝부터 진행할게요. 일단 이렇게 얹고 진행하겠습니다. 주시고 30초 켜 들어갈게요. 투코 진행할게요. 한 번 더 볼 정량 떠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사이드를 맞춰서 발라주시고요. 프리에이지도 한번 해주세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저희 D08 애플 레드 틴트 살짝 떨굴게요. 그리고 나서 D07 누드 틴트도 마찬가지로 옆에 떨궈주세요. 이렇게 떨구신 다음에는 저희 NCJ 수화붓에 5벌 소 저희 플라워 브러쉬예요. 디자인 솔루션을 떨궈서 혼합 믹싱해서 방금 브러쉬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브러쉬에 살짝 터치해 주시고 약간 여리여리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리게 펼쳐주세요. 거의 없구나 싶게 먼저 바탕의 부분을 펼칠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한 번 더 반복 터치를 하는데 이제 두 개를 좀 더 진하게 섞어서 안쪽 테두리를 조금 남겨주세요. 진한 게 뭉치셨으면 이렇게 풀어주세요. 살짝 후루룩 터치해서 풀어주시고요. 한 번 더 터치해서 명암 효과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D04 소프트 브라운 틴트도 중간에 살짝 터치해주세요. 약간 다크한 느낌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수화붓의 중라이너 이용해서 나머지 잔량을 전부 섞어주시고요.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잔향을 가지고 테두리 라인만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너무 진한 선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씩 띄면서 이렇게 테두리 라인만 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D02 허브 그린 틴트랑 한번 터치해 주시고요. D04의 소프트 브라운 틴트를 다시 한번 혼합할 수 있게 옆에 떨굴게요. 그리고 잎사귀 터치를 진행할 거라서 다시 이 브러쉬를 저희 이용해서 저희 수화 브러쉬의 오벌 소라인인데 꽃 브러쉬로 유명해요. 이렇게 두 개를 섞어주세요. 약간 짙은 녹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럼 저는 이런 식으로 끝으로만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나요. 이 느낌으로 터치만 주세요. 끝에 부분으로 몽글몽글 터치 느낌의 잎사귀 느낌만 전해주시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기본 작업이 되었고요. 30초 큐어 해주세요. 자, 이제 NCJ 스티커 7번 이용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골드 라인 이용을 하려고 해요. 골드 레터링으로 조금 더 약간 여성스럽고 화사한 느낌을 줘서 플라워 느낌과 함께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UI는 이쪽에 가운데 쪽에다가 쓱쓱 터치해 주세요. 보시면 탑재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는 전체적으로 탑재로 마무리해 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요 아이는 저희 NCJ 데코 시리즈에서 저희가 하는 아트들 뭐 이제 41화, 42화마다 이제 데코를 되게 한 5-6가지 쓰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패킹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요번에는 오늘의 아트 저희 쉬운 스테어네일 아트랑 짝으로 준비된 패킹 열어서 준비했고요. 코팅제를 이용해 붙일 거예요. 코팅제를 다 떨궈서 끝에만 살짝 잔여량 가지고 요 아이는 반참이랑 되게 작은 사이즈라서 살짝 올려서 콕콕 통통만 찍어줄게요. 반참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반참은 이렇게 밑에 라인에 넣어주시고요. 약간 오가 진주펄은 위쪽에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으신 후에 만약에 하나 더 올리고 싶으시면 하나 더 도와주시면 돼요. 잡아주시고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오늘 이렇게 제 손톱에 함께 아트 해봤어요. 쉬운 스테어네일.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옷 네일이 좀 짧다 보니까 되게 저도 어색한데요. 이제 짧은 네일에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수채화 잎사귀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되게 간단한 방법의 아트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아트로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예뻐.